이 화면에 보이는 이 펑션들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파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펑션 네임은 캐멀 케이스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단어부터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encrypt 파일 이름은 대시로 한단 말이에요. encrypt 대시 채널 이렇게 되죠. 괄호는 빠지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런 문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일일이 달라 그러면 좀 번거롭잖아요. 이게 천 개가 넘는데.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구글 시트의 regular expression 펑션들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면은 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regular expression extract 이렇게 컨버전 하는 방식들이 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참조해가지고 그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한번 추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펑션 이름으로부터 뭐예요? 요거 파일 이름을 추출해서 여기다 주름이 자동으로 생성되게끔 폴드에 그죠? 펑션 이름을 우리가 지정하면은 자동으로 파일 이름이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요 구글 시트 페이지를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수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으면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뭐 JS 파일로 굳이 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려니까 컴포넌트 있잖아요. 컴포넌트에 fn template txs라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파일이 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뭐 gsl이라든가 or 뭐 gsl 자체가 펑션이죠. 펑션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이고 시고 요것은 cycle.js 앱이에요. cycle.js 앱인데 요 템플릿은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이 템플릿이 있다고 작성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방금 우리가 봤던 펑션들 있잖아요. 이 펑션들 각각에 매칭되는 cycle.js 앱이 만들어져서 이 컴포넌트 폴더 속에 똥똥똥똥똥똥 다 1500개면 1500개, 15000개면 15000개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뭐예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코드가 어디서 작성을 하느냐니까 여기서 이름을 제가 바꿔놨어요. NoPM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를 NoPM, NPM이 아니라 NoPM으로 했어요. No Package Management, NoPM입니다. 으로 바꿨는데 이 NoPM의 쪼롬이 그 펑션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펑션들의 저는 적어놨는데 이게 먼저 구글 시트로부터 파일 이름을 가져오고 그러죠? 그 이름 가까이 대응하는 파일을 요 컴포넌트 폴더에다 주름이 작성을 하고 그죠? 그리고 요 fn 템플릿을 이용해서 그런 다음에 이게 각각의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름에 대응하는 파일 이름에 대응하는 cycle.js 앱을 만드는 거죠. 앱 using fn 템플릿 tsx 그죠? 이용해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각각의 파일 이름에 대응하는 파일들이 쭉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파일 이름에 대응하는 것들 쭉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응하는 요 펑션이 땅땅땅 그 파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파일 이름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요 파일 이름 속에 들어가는 cycle.js 앱의 이름은 펑션 이름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똥똥 그렇게 한번 자바스크립트 JS 파일을 한번 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여기 있는 세 문장이에요. 그죠? 요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NoPM TSX 파일인데 뭐 NoPM JS로 고쳐놓을게요. JS 파일 그 Node.js로 그냥 간단하게 돌릴 수 있게끔 Node 해서 NoPM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바뀐 파일에 대응하는 각각의 cycle.js 앱이 컴포넌트 폴더에 쪼름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합니다. 세 개를 해야 되겠죠? 첫째는 이 펑션 이름으로부터 파일 이름을 만들어내고 그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파일 이름들로부터 이 컴포넌트 폴더에 들어갈 파일 이름들을 쪼름이 만들어내고 천 개면 천 개, 이천 개면 이천 개 그죠?
세 번째는 그 파일 이름 각각에 대응하는 펑션들의 이름으로 요것들이 땅땅땅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이걸 선으로 하면은 뭐 서너 시간 걸릴 텐데 그걸 코드로 작성해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요 세 줄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